근데 살이랑 먹었을 땐 괜찮은데 껍데기랑 먹었을 때는 궁합이 안 맞아. 아, 그래? 네. 아니, 근데 자꾸 땡겨. 근데 이게 아니, 맛있어요. 묘하게 아리송한 맛이야. 먹방 유튜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. 일단 첫 맛은 그냥 빵, 빵에. 빵 같아, 빵. 근데 잊어버린 거야. 우리는 지금 이미 머릿속에 지금 너무. 근데 이거 다 먹은 사람 있을까? 나 근데 계속 먹고 있잖아. 어머, 진짜네. 어, 진짜 그러네요. 오 마이 갓. 오빠 진짜 계속 맛있어요, 오빠 진짜? 어, 괜찮아. 근데 이 맛이 안 느끼해. 난 맛있는데. 나도. 그리고 매콤해, 새콤함. 소고동이 과자 맛 나지 않아요? 그러니까 이게 안 먹을 만하진 않아요. 근데 오빠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것 같아. 그렇죠? 좀 생각 없이 먹는 거죠. 까먹은 거죠. 나 생각하면서 먹는 건데. 나 생각하면서 먹는 건데. 나 지금 무지하게 생각하면서 먹는 거거든. 오빠 봐봐, 이 봐봐, 이 닦아주고 싶어. 근데 진짜 계속 먹어. 나 몰랐어. 응. 그건 아니야. 맛있어. 오빠 이빨 좀, 입 좀 닦아줘요. 내가 불쌍해. 우리 오빠. 여기 진짜 장뜬 거잖아. 야, 근데 농담 아니고 내 친동생보다 나를 더 챙겨, 지금. 아, 불쌍해. 내 친동생들보다 더 챙겨, 나를. 이건 안 되겠다. 너무 애들이 크면. 어머. 맞아. 어머. 우리 재석이.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.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. 내가 왜 불쌍하니? 내가 먹을 때 입에 이렇게 장. 뭐 주워 먹은 것도 아니고. 너희 사람 똑같나 하고 내가 똑같이 먹었는데. 아니, 근데 엄마 진짜 심각하게 묻었었어요. 입이 튀어나와서 그래. 입이 튀어나와서 그래. 아, 나 정말 얘. 아, 모르겠네.